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포증 완치 훈련입니다. 이전 강의가 한번 있었는데요. 네,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거는 이제 삭제를 하고요. 공포증은요, 어떤 특정 사물, 상황 또는 환경에 대해서 내가 공포 반응을 느끼는 병입니다. 그래서 공포 대상이 있죠. 그리고 공포 반응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공포증이 되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게 이제 알레르기가 있어요. 네, 알레르기도 알레르기 어떤 특정한 알레르기 물질이 있죠. 그리고 나만 거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요. 똑같은 대상이 있어요. 똑같은 사물이 있고 똑같은 상황이 되고 똑같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공포 반응을 크게 일으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공포증인데요. 그 공포 대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뭐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일 흔한 거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곤충과 동물이겠죠. 네, 곤충, 네, 거미, 바퀴. 동물에는 뭐 뱀. 네, 그리고 또 여성들한테는요, 새를, 새에 대해서 새를 무서워하는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곤충과 동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와 의사인 저와 관련된 건데요. 이 의료, 의에 관련된 것들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뭐 주사, 또 침, 뭐 피, 검사, 아니면 이제 신체 이제 부상을 입잖아요. 뭐 피가 나오는 부상. 네, 이걸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거죠. 세 번째가 폐쇄 장소입니다. 폐쇄 환경이라 그럴까요? 네, 폐쇄된 곳.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또는 뭐 비행기 또는 지하철 이 안에만 들어가면은 이제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네 번째가 환경입니다. 네, 환경의 대표적인 게 이제 고소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공포 증세를 느낍니다. 그러거나 물을 두려워해요. 뭐 강물이건 바닷물이건 수영장물이건 또 폭풍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죠. 요즘은요 그런 거 말고요 사진 이건 이제 가상 아니에요. 네, 사진을 두려워하는 사진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환공포라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환, 그러니까 이제 원이죠. 원, 환공포. 이거에 이제 이 중에 하나가 연꽃 소녀라는 사진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연꽃에 이렇게 보면은 연꽃이 있고 그 연꽃에 연밥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씨잖아요. 그 모습. 네, 그게 이제 반복된 그 동그라미거든요. 반복된 동그라미를 갖다가 그 소녀의 이 팔이라든지 얼굴, 이 무릎이라든지 이럴 때 그려놨어요. 네, 소녀 자체는 예쁜데, 네, 거기다가 이제 그걸 갖다 그려놓은 거죠. 이것만 보면 공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진. 또 어떤 경우에는요, 큰 소리에 공포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은 이제 캐릭터 있죠, 캐릭터. 놀이동산에 가면은 캐릭터, 뭐, 동물의 모습을 했다든지, 뭐, 하여튼 특정한 모습을 해서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네, 요즘 뭐, 야구장 같은 데도 캐릭터가 나오고요.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도 또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포를 갖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공포의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공포 반응이라는 것은 뭘까요? 네, 공포 반응은 뭐, 불안의 아주 심한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불안은 이제 제가 아마 이전 시간에도 네, 이전 강의에서도 여러분 이제 불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불안은 뭐 다 느껴보시죠. 네, 근데 불안이 갑작스럽게 심하게 왔다. 그러면 이제 불안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더 큰 것이 공포죠. 가장 심한 불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황이라는 겁니다. 공황은요, 그냥 공포도 뭐 물론 굉장한 고통이지만은요, 공황은 정말 더 큰 고통입니다.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공황입니다. 당연히 이 공포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따라오죠. 불안에도 신체 증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공포의 신체 증상, 네, 불안의 신체 증상하고 거의 같은데요. 뭐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경직되고 그냥 꼼짝 못하게 되고 네, 내 느낌은 이제 내가 놀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놀랐다 이렇게 되는 거고 호흡이 막 가팔아지고 네, 심하면 어지러워서 쓰러져요. 네, 현기증을 느끼고 어지럽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심하면은요,
네, 오줌을 쌉니다. 네, 그런 경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더 심하면은 네, 대변을 실금하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요? 불안도 큰 고통이지만은요. 공포는요. 또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기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기 불안은 아직 공포의 대상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올 것이라고 내가 예견이 돼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 증세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회피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고통 갖다 피하려고, 그 대상을 피하려고 여러 가지 회피하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피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네, 삶의 장애가 옵니다. 네, 삶의 장애가 오죠. 일상의 장애가 생겨요. 아, 일 또는 공부의 장애가 생겨요. 아니면은 사람 만나는데 장애가 생겨요. 네, 내가 중요한 사람 만나는데 나 그 사람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회피하려다 보니까 이 관계에 예,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이 병 인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본인도 다 알아요. 이게 정말 허황되다. 내가 왜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공포를 느껴야 되지? 네, 내가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보여요? 네, 한심하게 느껴지죠.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는데 나 혼자만 거기에 벌벌벌벌 매는 거, 절절절절 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네, 나 자신이 한심해지죠? 그럼 자존감이 저하됩니다.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에 빠지죠? 더 심해지면은요, 정말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아주 경한 공포증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심해지면은 이렇게 심각한 공포증으로, 공포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공포증. 네, 도대체가 이 공포증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 걸까요? 공포증의 원인이 뭘까요? 네, 가장 흔한 원인이요. 공포회로라는 겁니다. 공포회로. 네, 제가 회로가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것을 모든 병에 회로가 있다는 말씀은 늘 말씀드렸는데요. 공포증의 회로야말로 이제 가장 큰 공포증의 원인이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요. 조그만 놀람이었어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약간 놀랐어요. 네, 그리고 약간의 고통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기억을 해요. 그때 내가 놀랬지.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전혀 예상치 않은 데서 그 대상이, 공포의 대상이 나한테 올 거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예기 불안이 되겠죠. 내가 예기 불안인데 그래도 별것 아니야 라고 그걸 맞닥뜨려요. 예. 근데 예기 불안이 있는 상태에서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느꼈던 공포 반응보다 훨씬 큰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기억이, 그 고통의 기억이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예기 불안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공포 반응이 더 커지는 거죠. 네, 이렇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들이 자꾸 악순환하면서 내 머릿속에 공포 회로를 만들어 가는 거죠. 여기에 기여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예기 불안, 그리고 내가 그걸 또 이제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회피. 그리고 삶의 장애. 내가 자꾸 여러 가지로 삶의 지장을 받잖아요. 그 지장.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해서 나를 갖다가 나도 한심하게 보는 나의 관점. 이런 것들이 나의 공포 회로를 갖다가 더 강화시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이요. 부모로부터입니다.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많지 않잖아요. 네, 생각보다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네,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네, 부모의 행동과 태도와 말로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가 물론 그걸 가르치는 건 아니죠. 가르치지 않지만은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은 그게 내 아이들한테 그냥 전달이 되는 거죠. 부모가 잘 놀란다? 네, 그러면은 아이도 잘 놀라게 됩니다. 근데 그 대상은요, 꼭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상이 다르더라도 다른 것 가지고 잘 놀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제 아이가 부모한테 배우느냐.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겠지만은 이런 걸 한번 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잘 놀아요. 갓난아기가. 네, 잘 놀아요. 네, 잘 놀다가, 뱀이 이제 와요. 방으로 뱀이 들어와가지고, 뱀이 아기의 가슴으로 지나갑니다. 네, 이럴 때 아기가 놀랄까요? 네,
안 놀랍니다. 네, 안 놀래요. 아기는 특별한 경험이죠. 이건 또 뭐야? 심지어는 입에 넣어보려고도 합니다. 네, 아기는 그걸 입에 넣어보려고도 하죠. 재밌어 합니다. 네, 신기해하고 재밌어 하죠. 근데 그 광경을 엄마가 들어오다가 봤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지러지게 놀라죠. 자지러지게. 그러면 멀쩡하다가요, 아기가 이 뱀 가지고는 안 놀랬는데요, 엄마의 놀람 가지고 아기가 놀랍니다. 네, 아기가 놀라니까 어떻게 돼요? 뱀이 놀라죠. 뱀이 놀라면 어떻게 돼요? 뱀이 아기를 꽉 묶습니다. 네, 뭐 물지 안 물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그래서 부모가 놀라면은 그거를 아기가 놀라게 되고요, 나중에는 아기가 뱀을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흔한 원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포증이 있었다 그러면 대개는 다 부모로부터 배운 겁니다.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배운 겁니다. 세 번째가요. 네, 이게 참 희한한 일인데요. 요즘은요, 근데 실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이 사진, 동영상, 심지어는요 정보, 그러니까 글로 된 정보, 그게 그래서 그랬더라라는 정보만 가지고도 공포증이 생깁니다. 네, 뉴스에서 뭐 끔찍한 장면을 봤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장면을 봤다, 아니면은 동영상으로, 네, 그게 이제 사진을 보기도 하고 동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어떻게 됐더라라는 그걸 보고서 그거 가지고 나한테 공포증이 생기는 거죠. 이 모든 역량은 어디서 와요? 네, TV, PC, 스마트폰이죠. 이게 크다 보니까요, 네, 거기서 오는 자극에 의해서 내 공포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흔한 원인입니다. 이 세 가지가요. 이거 말고도요, 이제 당연히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있겠죠. 네, 네, 직접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소 공포가 있는데요.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내가 갑자기 뭘 발을 헛디뎌 가지고 하마터면은 떨어질 뻔했어요. 이런 경험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떨어질 뻔한, 그래서 추락에 의해서 내가 사고를 당하는 게 사실은 진짜 문제였는데, 그거와 연관된 고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고소가 나도 모르게 곳에 올라가면은 그때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광경은 떨어질 것 같은 그거는 안 느껴지더라도 그때 그 고통이 느껴지면서 공포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직접 경험이고요. 두 번째는 목격 경험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질 않았어요. 내가 직접 당한 게 아닌데, 똑같은 고소 공포라고 한다면은 남이 추락해서 떨어지는 걸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고소 공포가 생기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또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포의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원인이죠. 네, 그게 또 여기에 기여를 합니다. 1번 힘듦과 지나침, 두 번째 비숙면, 잠을 제대로 못 잔다, 세 번째 예민함, 네 번째 생각과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만성 탈수. 이거는 전부 다 나를 한계로 몰아내기 때문에 이런 그 공포의 원인이 있으면 그것이 더 확대되는 거죠. 네. 자, 공포증이 뭐고 공포의 원인도 잘 아셨잖아요. 네, 그러면 완치훈련도 어렵지 않겠죠. 네, 자, 완치훈련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요, 당연히 모든 완치훈련이 다 그렇지만은 나는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요, 내가 완치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말씀 이미 지금 들어보셨겠지만은 이게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네, 떨어진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학습된 거거든요. 공포증은 다 학습된 겁니다. 네, 알게 모르게 학습이 된 거죠. 내가 학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을 하면 돼요. 네, 내가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완치하겠다 그러면 이제 벌써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가요, 왜보다 그래서 어떻게를 하셔야 됩니다. 왜라는, 내가 왜 이런 공포증을 가져야 돼 라는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그 대답은 그래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얻게 돼요. 아니면은 탓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뭐 누가 어떻게 해서 내가 그렇게 됐다 라든지, 아니면 원망을 하게 돼요. 아니면은요, 이거는 내가 그런 게 아니니, 내 탓이 아니니 부정을 하게 돼요. 네, 왜라는 질문은 결국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포증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건 내가 병이 있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내가 병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아, 내가 나약한, 지금 현재는 병이 있는 나약한 존재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완치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마음가짐으로 준비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전의 첫 번째는요, 직접 공포증하고 맞닥뜨리는 게 아니고요, 항상 기본 훈련을 하셔야죠. 네, 기본 훈련은 내 몸만 회복 훈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뭘 해도, 아, 일이 됐던, 뭐, 놀기가 됐던, 모임이 됐던, 아, 뭐, 운동이 됐던, 합쳐서 10% 남기기. 이게 이제 내 몸만 회복 훈련이고요. 아, 잠을 잘 비숙면 하시는 분들은 쉼 숙면 훈련, 예민한 분들은 둔감 훈련, 생각이 너무 많은 분들은 생각 줄이기 훈련, 그리고 아, 특히 여성들 커피차 음료를 주로 드시는 분들은 물 2리터 더 마시기. 요거 준비하는데 2주 걸립니다. 2주만 하시면은 이제 정말 공포증 완치 훈련을 할 준비가 된 거죠. 네. 자, 준비되셨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맞서기와 아, 다가가기입니다. 네. 그, 이 공포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회피라 그랬죠. 네. 그 회피에 의해서 공포증은, 공포증의 공포회로가 강화되잖아요. 네. 그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냥 깨겠다. 이건 안 돼요. 네. 아, 이건 문제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작심이 되는데요. 작심하면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작심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씩 하는 겁니다. 하나씩. 저한테 온 분 중에서요, 정말 뱀에 대해서는요, 뱀 공포가 정말 극심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뱀에 관련된 것만 봐도 그냥 자지러져요. 네. 이분을 갖다가 제가 훈련시킨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여러분들이 쉽게 이걸 이해하실 텐데요. 네. 그래서 이분한테는 처음에는요, 아, 제가 아, 이 뱀의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뱀 사진을 일부러 자꾸 보여드렸어요. 네, 뱀 사진을.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도 막 자지러지시더니 그래도 뱀 사진을 보시더라고요. 예, 두 번째는 어떻게 했겠어요? 뱀 사진을 이렇게 소지하고 다니셔라. 그리고 가끔가다 봐라. 이렇게 봐라. 네, 두 번째, 네, 그것을 소지하게 갖고 다니게 했고요. 세 번째는 뱀과 비슷한 인형을 사게 했어요. 요새는 그런 인형 많잖아요. 뭐 공룡 인형도 있고 이렇게 모형이 좀 비슷해요. 네, 그것을 또 사가지고 가지고 다니게 이렇게 했죠. 여기까지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뱀을 직접 보게 한 거죠. 네, 어디 가면 뱀을 볼 수 있어요? 네, 동물원 가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요새는 이제 아, 실내 동물원 있잖아요. 네, 가면 뱀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가서 직접 보게 했죠. 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네, 그 다음은 뱀을 만지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아, 이 뱀을 만지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남의 나라 가보면은요, 뭐 이렇게 태국이란 데 가보면은 뱀이 뭐 굉장히 흔해서요, 뱀 만지기도 쉽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예, 뱀이 어디에 있어요? 네, 뱀이 이제 잘 보시면은요, 뱀을 갖다가 이렇게 뱀으로 술 담근 데가 있어요. 네, 아니면은 요새도 이제 건강원 같은 데 보면은요, 건강식품이라고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런데 가게 한 거죠. 그래서 직접 눈으로 예, 뱀을 보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요, 네, 그 사람을 통해서 뱀을 만지게 한 거죠. 네, 네, 뭐 이분은 이제 두르기까지는 안 했는데 하여튼 뱀을 만지기까지 하니까, 네, 그러니까 다 끝난 거죠.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고소공포증. 그럼 고소공포증은 어떻게 하느냐? 네, 고소공포증은 지층, 여긴 문제가 없잖아요. 네, 1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1층에서 아래로 내려다 봐요. 네, 이건 문제 없을 겁니다. 2층에서 내려다 봐요. 문제 없을 겁니다. 3층에서 내려다 봐요. 문제 없을 겁니다. 4층에서 내려다 봐요. 뭐, 여기서부터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밀당으로. 네, 밀고 당기긴 아시죠? 네, 그래서, 한층 더 올라가는 게 밀기고요. 너무 심하면은 다시 그 아래층에서 시작하는 게 당기기입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긴 하면서 점점 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죠. 네, 해보세요. 이게 조금 지루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의외로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4층, 5층, 6층, 7층, 8층.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63층까지, 옛날에 63빌딩이 가장 높았을 때, 네, 그때는 63빌딩 그 전망대 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게 하고요. 더 올라가게 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남산타워.
네, 요즘은 이제 롯데 월드인가요? 아마? 거긴 뭐100 몇층이라니까 그게 높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꾸 밀고 당기기를 통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아래 내려다 보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요, 스스로 해야 됩니다. 네, 내가 직접 해야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직접 해보세요. 밀고 당기기로. 네, 이게 이제 맞서기와 다가가기인데요. 여기서 정말 혼자 못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함께 가요. 꼭 닥터요 같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돼요. 네, 예를 들면은요, 번지점프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번지점프, 그러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죠. 이거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정말 못하잖아요. 네, 이 공포스러운 걸 못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그게 함께 뛰어내리기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준비해가지고요. 네, 앞뒤로 해서 그래서 같이 뛰어내립니다. 네, 그러면은 누구나 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한 번만 같이 뛰어내려주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혼자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죠. 내가 5층 올라가는데 혼자서 못 올라가. 그러면은 함께 올라가주면 됩니다. 친구한테 부탁을 해요. 나 공포증이 있는데 네가 한번 같이 올라가 줄래? 라고 한 번만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5층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벌써 그걸 넘어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6층 올라갈 때는 뭐 그 친구도 되고 다른 친구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함께 하시면은 이 공포증 다가가기를 훨씬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함께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혼자 할 수가 가능해지는 거죠. 아주 심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비행기 공포증이었는데, 혼자서는 정말 모든 훈련을 다 했는데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비행기를 함께 탑니다. 네,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한 번만 해면 돼요. 네, 그러면은 공포증을 완치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증상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기. 아까 이제 그 공포증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삶에 장애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꾸 회피하다 보니까 네, 일상에서도 장애를 받고 일 공부에서 장애를 받고 사람 만나는데도 장애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동시에요, 증상, 내가 지금 공포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 받았던 거를 자꾸 하려고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것도 맞서기와 다가가기입니다. 그러니까 공포의 대상도 맞서기와 다가가기를 하는데, 내가 장애를 받았던 것도 알고 보면 내가 회피한 거거든요. 증상을 이유로 해서 회피한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맞서기와 다가가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밀당으로 하는 거고요. 이럴 때는요, 제가 늘 말씀드린 쉽게 하기 있죠. 네, 쉽게 하기를 증상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네, 증상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기가 점점 쉬워집니다. 혹시 네, 이 공포증 때문에 뭐 약을 먹고 있거나 치료를 받고 계세요? 네, 그러면 바로 끊지 마세요. 네, 완치 훈련을 하면서 증세가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서서히 줄여가면 됩니다. 네, 빨리 하면은요, 뭐 어떤 분들은 아까 2주 기본 훈련하고 뭐 한 달 내에 끝내는 사람도 있고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래도 3개월이면은 대부분 다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공포증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힘들더라도 단 한 번의 훈련으로 완치할 것인가, 이거는요, 언제라도 정말 늦지 않은 선택입니다.